야, 코너킥에서 세트 플레이 한번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허민호 선수가 이제 세트피스 지금 코너킥 상황에서 네. 네. 안정환 감독이 항상 주문을 하거든요. 너의 킥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번 코너킥 한번 잘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코너킥. 잘라야 된다. 자, 뒤로 올라갑니다. 자, 이상훈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 번 리플이죠. 다시 코너킥. 마크 놓으면 안 돼, 마크 놓으면 안 돼. 이 작전의 시작은 킥이거든요. 네. 그렇죠. 잘만 올라오면 우리 신장들이 좋기 때문에요. 네. 헤딩골 하나 들어갈 만도 합니다. 오늘 위한 산 축구예요? 아니. 원래 신는 거. 오늘 너무 예뻐서. 사이즈만 맞으면 주겠는데 사이즈 안 맞을 것 같아. 자, 짧게 와도 좋고 길게 와도 좋고 길게 가면은 박태환이 있고요. 그렇죠. 짧게 가면은 안드레진이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올라갑니다. 헤딩 펀치. 사이드 강칠구. 다시 한번 밀어주면 올라가야죠. 강칠구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시 올라가야 돼요. 다시 한번. 길게 올려주고. 아, 멋졌어요. 길게 올려주고. 아, 멋졌어요. 아, 윤동신한테 걸릴 수 있었는데. 뒤에 다시. 아, 이장군. 예, 예. 밀고 나가죠. 밀어. 아, 좋았습니다. 예. 아, 나갔네요. 됐어, 괜찮아. 킥이 좋아가지고 지금 센터링이 네. 예, 윤동식 선수 앞으로 왔는데 아, 아쉽네요. 역습입니다. 와, 좋습니다. 역습입니다. 와, 누구죠? 선수들끼리 부딪혔습니다.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양쪽 팀 선수들이 몸을 안 사려요. 네. 예, 예. 아, 특히 저 이 7번의 이상민 선수는 뭐 우리에겐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예. 자, 여기서 강칠구 아, 뭐 그냥 아, 중심을 또 공중에서 잃었어요. 서로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강칠구 선수 반칙. 괜찮으세요? 불러드려요? 아이, 경고다. 저기선 끊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다쳤어요. 예. 예. 뭐 승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안 다쳐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조기축구예요. 예. 예. 왜냐면 끝나고 또 자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다 직장 가야 되고 예. 그래요. 예.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예. 우리도 그렇고요. 다치면 예. 안 됩니다. 30원. 자, 안쪽 위험한 상황 걷어내고 있습니다. 잘못 걷어냈어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자, 볼 좀 가져야죠. 자, 클리어링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예. 뒤에서. 아, 패스. 아, 우리겐 다행입니다. 예. 예. 좋아, 태환. 좋아. 바로 넘겨. 네, 간다. 아, 또 이장군 잡았어요. 네, 좋습니다. 예. 또 이장군 잡았어요. 네, 좋습니다. 이장군. 상대의 태클도 아주 거칩니다. 그러나 이장군이 버티는데요. 지금 김준수의 태클인데 이장군이 꿈쩍도 안 해요. 파울한 사람은 넘어져 있는데. 네. 오히려. 놀랍죠, 예. 그렇지, 이거. 자, 한 번에 박태환. 천천히. 박태환 선수. 조금 한 발자국 앞섰어요. 예, 박태환 선수도. 안정환 감독도 아쉬워합니다.